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지난주 같이 되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뭐 어쨌든 지난주에 심박 센서를 했었는데요. 이거죠. 심박 센서는 제가 지금 선글라스 같지 않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패인 생활만 하다 보니까 너무 티가 나서 집에 있던 거 주워 담았습니다. 뭐 한번 써보고 문제 없으면 계속 쓰고 하려고요.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심박 센서를 했었는데 그 심박 센서를 제가 이제 스코프로 찍었는데 잘 안 됐었죠. 신호가 잘 안 나왔었는데 그 삼파장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 라이 불빛을 삼파장 불빛을 껐더니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스코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그것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좀 잠깐 뺐다가 껴야겠네요. 짜잔. 지금 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너무 한번 적당히 제가 살살 올리면 이 정도. 좀 세게 눌러 볼게요. 세게 누르면 이 정도. 보이시나요? 심장 박동이 굉장히 좀 빨리 뛰는 것 같죠?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제가 손을 놔볼게요. 보이시죠? 살살 올리면 이게 이제 불빛이 나오는 곳에서 반사돼서 다시 수심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적당히 누르면 살살 올리는 식으로. 뭐 아무래도 피부 속에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참조만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프로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ADC 컨버터라 그러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기 삼파장 영향을 꽤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빛을 들여받는 수신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테스트 한번 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냅뒀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냅뒀는데 뭐 이제 해체할게요. LED 튀어서 절로 날아갔는데 나중에 주워야겠네요. 뭐 이런 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제가 벌써 또 준비를 해놨죠. 짜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RFID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RFID 태그 종류가 다른 거죠. 요거는 조그만 거, 요거는 이제 카드형인데 뜯진 않았는데 뜯어볼게요. 짜잔, 짠, 짠, 짜잔. 제가 한 10분, 5분 정도 일찍 시작했는데 뭐 어차피 들으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제가 이제 주에 한 번 정도 방송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아두이노가 뭐 아직 그렇게 많이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뭐 관객은 많이 없지만 저도 공부 겸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전까지는 뭐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막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지난 심박 센서랑 이번 RFID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처음 하는 거라서 하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하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뺐다가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뭐 요게 이번 시간에 진행한 RF
RFID입니다. RFID 모듈 이름은 RC522이고요. 이게 이제 아두이노에서 좀 저렴하게 많이 좀 팔리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좀 자주 많이 팔리고, 연결은 여기 이제 글씨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알아보겠지만, 아두이노에 SPI 통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두이노 SPI 통신이 아두이노에 이제 세 가지 통신이 있는데 UART, I2C, 그 다음에 클럽하였네요. SPI 통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통신 중에 가장 빠른 게 SPI 통신이에요. 보통은 LCD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쓰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 I2C가 사실 센서류에서는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 RFID는 SPI 통신으로 지금 표시돼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 보려고 연결을 미리 해놨습니다. 이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얘는 5V가 아니라 3.3V 동작한다는 점. 참고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RFID 태그, 요거 저희 뭐 버스카드식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카드식 RFID 버스카드도 옛날에는 카드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언제나처럼 구글신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FID 모듈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항상 찾으면은 이 사이트 나오더라고요. 하드카피 월드인가 그런데 요건 좀 이제 구형 사이트인데 최신 사이트로 이분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4년 10월이에요. 굉장히 빨리 저는 16년 지금 3월인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요 RFID 모듈은 구매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사진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커넥터를 납땜을 해야 돼요.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납땜기가 집에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없으면 사용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납땜을 해야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레드보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RFID 뭐 지금 블라블라 설명 써 있는데 중요한 건 SPI 인터페이스라는 거. 저기 지표면 위치 지시계라고 나오는데 시리얼 패러럴 인터페이스인가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진이랑 똑같고요. 뭐 기본적인 스펙 나오죠. 동작이 3.3V라는 점, 실리 커런트가 있고 피크 커런트 30mA 정도. 그다음에 중요한 것 13.56MHz 이게 뭐냐? 통신 속도라기보다는 주파수인데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 뭐 핸드폰 뭐 2.1GHz 쓰는데 2,100MHz죠. 2,100MHz 쓰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핸드폰끼리 통신하려면 2100MHz로 빠르게 주파수에 맞는 걸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RFID는 13.56MHz로 주고받는다는 거. 요거는 뭐 사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 사용하는 버스카드도 아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대략적인 거고.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요 RFID를 사람한테 이제 심어서 요즘에는 동물한테 심고 있죠. 법적으로도 그거를 시행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는데 아마 미래에는 갈것 같아요. 사람한테 심어서 개인 태그를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포스럽죠. 아마 개개인의 사생활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진 않겠죠. 범죄는 항상 지능적인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뭐 이제 연결을 보면은 SPI 인터페이스 지금 우노 메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놨는데 연결 핀은 이렇게 이제 다섯 개예요. 사실 리셋은 SPI 때 이제 연결할 때가 있고 안할때 있는데 여긴 지금 연결을 하게 돼 있고 우노 저희 메가가 아니라 우노니까 우노 라인을 한번 볼게요. 우노 9번 핀이랑
요 저희 사용하는 거 RC522 보드에 리셋, 그다음에 SPI SS 요게 이제 셀렉터 핀인데 요거는 RC522의 SDA 핀, 그다음에 MOSI는 MOSI 핀으로, MISO는 MISO 핀으로. 이게 뭔 뜻이냐면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거든요. UART 통신에서 RSTX 핀이 있는데 아두이노에서 RX 핀은 모듈에서 TX랑 연결해야 돼요. 그왜 그러냐면 RX는 리시브잖아요. 받는 쪽이고 TX는 보내는 쪽이거든요. 센서랑 연결될 때는 한쪽이 RX면 한쪽은 TX. 이쪽에서 주고 이쪽에서 받는 거죠. 이쪽이 TX면 이쪽이 RX. 이쪽에서 TX에서 주고 RX에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크로스로 연결을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주는 거예요. 마스터 쪽에선 아웃이고 슬레이브 쪽에선 입력이다, 인이다. 그다음에 마스터 쪽에서는 입력 인이고 슬레이브 쪽에서는 아웃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요거는 사실 이렇게 똑같이 핀 이름끼리 똑같은데 연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클럭 지나갈 수 있는 SCK 핀, 아두이노 13번 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것저것 소스코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소스코드가 꽤 기네요. 어차피 저희는 기본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동작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수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천한 게 RC522 지금 라이브러리 외국에 계신 분께서 저희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네요. RC522 요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지금 누르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운받았는데, 그걸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런 식이죠. 지금 요거 지금 방금 다운받았는데, 그리고 아두이노가 지금 1.6.8 버전이거든요. 제가 이전까지 1.6.6 버전을 썼는데, 오늘 좀 한번 재설치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뭐, 요거 하면서 뭐가, 에러가 났었는데, 뭐, 어쨌든, 다시 그래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필요한 건요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고 아두이노는 지 파일을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다음에 뭐그 소스 파일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라이브러리에서 해놨네요. 똑같죠? 지금 우노 해가지고 리셋 9번, 우노에 SDA는 10번, MOSI 11, MISO 12, SCK 13. 제가 지금 연결한 게딱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기타 뭐 프로토콜부터 간단한 트러블슈팅까지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디버깅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소프트웨어에서는 디버깅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이 디버깅이라는 뭐랄까 과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이게 옛날 컴퓨터였던 것 같은데 요건 정확치 않아요. 제가 이제 어디서 읽었는지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옛날 진공관 컴퓨터에서 동작을 막 시키다가 제대로 된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막 살펴봤더니 진짜 벌레, 버그죠. 진짜 벌레가 그 컴퓨터 사이에 껴 있었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그 벌레를 제거하면서 정상 동작 시켰다고 해서 디버깅이라고 불렀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디버깅이라고 하고 하드웨어 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는 트러블슈팅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도 트러블슈팅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고장의 수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디버깅이란 말보다는 하드웨어 쪽에서 트러블슈팅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기타 뭐 암호화 관련된 DES, 3DES, 그다음에 AE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호화 관련해서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 뭐 지금 사실상 AES가 거의 독보적이죠. AES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AES가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네요. 뭐 일단 라이브러리도 준비해놨고
아두이노 지금 연결을 해놨거든요. 아, 아두이노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더 봐야겠네요. 아이고. RC522였죠. RC522랑 아두이노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네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Hi, this is Tasmanian Devil, and today I'm going. 아, 외국인이네요. 또 영어 불능증이 있어서 연결하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이미 말로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거 어차피 글씨로 한번 더 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시리라고 믿을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연결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지금 아두이노 연결된 게 요거 보고 연결한 거거든요. 9번 핀은 리셋에, 그다음에 10번 핀은 JSDA. 한 번씩 설명드렸죠. 지금 설명드린 핀 말고 전원 핀이 3.3V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원 잘못 넣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전원 핀이 3.3V라는 거, 그다음에 그라운드 연결한 거.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놨죠. 왔다 갔다. 지저분하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핵심 칩셋이 이 부분이고, 그다음 뒤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만 딱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자, 뭔 노래가 또 있을까? 디스코 온 투지. 이지 레몬 30 세컨드. 별 좋은 노래들이 좀 있네요. 뭐 일단은 준비는 해놨고, 아두이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습이니까. 뭔가 처지는 느낌인데, 오늘은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RFID 카드, 그다음에 요건 태그. 노래가 굉장히 짧네요. 진짜로 30세컨즈네. 아, 죄송합니다. 일단 뭔가 노래가 없나? 뭐 별거 없죠. 일단은 연결은 해봤고요. 지금 포트가 인식이 안 되네요. 왜지? 일단은 뭐 인식 안된거 그렇다 치고, 지금 저희 zip 파일을 받았잖아요. zip 파일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라이브러리 해서 내 문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다운로드를 어디다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문서 있나? 아, 요즘 미드 시그널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미드가 아니죠. 한드죠. 한드 보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어디 갔나? 못 찾겠네요. 어디였는지 한번 제가 따로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짜잔,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매드정에 다운로드즈란 유저 매드정에 다운로드즈란 폴드네요. 저건 사실 중요합니다. 어디 다운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죠. 눈앞에 두고 몰랐네. 요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뜬 건데, 이렇게 하면 파일에 예제 가시면 쭉 내리면, 지금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파일의 예제를 가시면 요 RFRC522라는 게 있죠. 이걸 선택하면 처음에 뭐 change UID 나오는데, 이거보다 dump information, 항상 어떤 라이브러리 까시면 information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장치의 어떤 정보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짜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언제나처럼 주석이 굉장히 길죠. 주석을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석 지우는 거는 만드신 분한테 매너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SPI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SPI 통신 사용하려면 또 헤더 파일이 추가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MFIC522.h 이게 미리 만들어 두신 분이 작성해 놓은 거예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셋핀은 저희 9번에 연결했고, SS핀, 그 SDA핀이죠. 이게 셀렉트 핀인데, SPI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센서들, 요거 말고 여러 개를 놓을 수 있었거든요. 놓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통신하고 싶은 거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해 주는 핀이 저 SS핀이에요. 지금 저기서는. 이게 지금 10번 핀이죠. 10번 핀으로 해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RFID 이 리더도 여러 개를 놓고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핵심. 요걸 인스턴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MFIC522란 이름으로. 핀은 SS핀 10번 핀, 그리고 리셋핀 9번 핀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시리얼 통신 9600으로 해놨고, SPI 통신, 비긴.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핵심이죠. 지금 여기서 이걸 써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내부 이니셜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 카드 리더 정보를 뿌려주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작한다는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는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현재 시리얼 상태를 따라서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걸 바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뭐 별거 없죠? 간단한 것 같아요. 아까 포트가 잘안 잡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껐다 켜볼게요. 이따가 다시 끼고. 지금 포트가 이러지? 포트가 안 잡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일단 안 잡히고 있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USB에 닦여봐야겠다. 잘 됐던 건데 지금 갑자기 안 되네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다른 아두이노에 한번 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봐야 되니까. 지금 USB가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USB가 안 잡히네요. 전원은 들어오는데 시리얼 통신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드들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거 껐다 켜야 되는데 방송 중에 껐다 켜기도 참 애매하고 희한하네. 아니요. 진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이 아프리카 방송 시작한 이래로 가장 지금 힘든 시기가 왔네요. 시리얼 포트가 안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사실 그냥 껐다 키고 싶은데, 그럼 방송을 종료했다가 시작해야 돼서. 이런 맙소사. 이거 지금 방법이 껐다 키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시리얼 포트가 아예 안 잡히네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방송 역사상 가장 중간에 한번 끊고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